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골닷컴의 이성모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던에서 리버풀 안필드에 찾아가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스턴 스테이션이고요. 유스턴 스테이션은 쉽게 생각해서 영국 잉글랜드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의 모든 기차는 다 유스턴 스테이션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저 보드를 쳐다보고 있죠. 이걸 보면서 언제 이제 기차 플랫폼이 정해지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플랫폼 7으로 갑니다. 여기가 플랫폼 7인데 이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리버풀 라임 스트리트 역입니다. 리버풀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역으로 내리시게 될 거고요. 여기는 리버풀이 과거에 비상 클리 감독 시대에 한 뭐 50년 전이죠? 그때도 자료를 읽어보면 FA컵 결승전이 끝나고 이 역으로 리버풀 선수단과 뭐 감독이 돌아올 때 팬들이 역 앞에서 마중을 나와서 막 응원을 해주고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역입니다. 라임스트리트 역에서 나왔고요. 밖으로 나와서 정면을 보면 내려가다 보면 리버풀 시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그 버스가 엄청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쪽으로 가서 버스 정류장을 찾고 7번 버스를 타면 안필드까지 이동을 합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일단은 얼른 가서 17번 버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버스를 타고 이제 안필드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스탠드가 저쪽에 생기면서 이쪽에도 이제 입구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저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미니 샹클리 동상 있는 쪽으로 바페이슬리 게이트가 있는 그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쪽으로 가볼게요.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안필드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근처죠. 저기 안에 보시면 빌리 샹클리 감독 동상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샹클리 감독의 뒤를 이어서 리버풀의 전성기를 열었던 가페이슬리 감독을 기념해서 만든 가페이슬리 게이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네, 여기 샹클리 감독 동상에는 He made the people happy라고 나오는데 리버풀이 샹클리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는 리버풀이 물론 우승 경력도 있고 뒤처지거나 뭐 팬이 없거나 이런 팀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2부에 있었어요. 2부 리그에 강등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아주 힘차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버풀 감독이 부임해서 단숨에 1부 리그로 올려놓고 이제 리버풀을 이제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으로 만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리버풀 인물을 뽑으면 거의 항상 최상위에 이름 올리는 감독이고요. 안필드에는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보실 때는 이렇게 참고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